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 위메이드랑 위믹스가 하한가로 엄청나게 내려갔죠. 위메이드 그룹주는 물론이고 엄청나게 하락이 했는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메타버스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된 거대한 게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메이드 블로그에다가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블록체인 생태계랑 이 사람이 추구를 하고 있었던 위믹스에 대한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거겠죠.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만, 가상화폐잖아요, 이거는. 가상화폐니까 약간 다른 면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무리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제 시간 외의 가격만 해도 그룹주 3개가 다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오늘 어제 내용이 상패가 당하자마자 바로 셋다 꼬라박았죠. 위메이드, 당연히 이거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이제 위믹스 달러를 공개를 했잖아요. 언제? 6월 달에.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루나테라 사건이 있었을 때가 요 부근이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루나테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작살이 나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메이드도 상장회사라는 그런 담보로 이런 걸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찾아보신 분들은 이때쯤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FTX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FTT를 발행을 했다가 끝났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FTX를 살려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걸 철회하면서 시장에 신용이 무너졌어요, 신용.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용. 신용이 무너진 거예요. 11월 25일자로 10억 달러 기금을 조성을 하지만, 이걸 조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이낸스도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날짜로 얘들이 이제 그거 얘기를 했죠. 단독,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했다. 어제 저녁에, 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다 떨어졌던 거고, 이 장영국 이사가 나와서 위믹스 상장 폐지는 업비트의 슈퍼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빗썸이랑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디지털 자산 공동협의체 닥사라는 곳이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상장 폐지를 가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믹스 유통 계획을 제출한 곳은 네 군데 중에 업비트뿐이다. 왜네 군데 중에 업비트에만 유통을 제출을 했을까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유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줬을까요?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장사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칼럼 하나 나왔죠. 위믹스 장기간 분산 매도가 팩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위믹스를 위메이드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 코인 위믹스를 단기간에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메이드 측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아니뜬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위믹스 생태계에 대해서 시장에 불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이 남아 있는데, 아까 보셨던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MOU를 통한, 제가 여기 남겨두진 않지만 MOU를 통해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100개 이상의 게임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가 될수 있다고 위믹스가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렇게 애들이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투자를 하죠. 전환사채권을 투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빌려준 거. 어디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관이 여기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다시 사야겠다 해서 주가가 갑자기 또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좀 톱어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금액대는 약간 달라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 이자율 제로에 만기 이자율 1, 거의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건 마찬가지죠. 얼마? 5만
510원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상이 보면은 키움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요것도 있고 와 쟁쟁하다 이거 괜찮은 회사구나 너무 뭐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요 금액대를 보니까 또 150억 300억 210억이에요 도합하니까 660억 야 위메이드 이거 되는가 보다 저가다 담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유상증자가 아니죠 유상증자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회사가 거래정지 로 인해서 그 지금 이 한국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하더라도 그냥 회사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 회사채예요. 회사채.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언제든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풋옵션을 갖다 행사를 해버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언제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로 인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하 기간 중에서 달라고 하면 얘들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상증자랑 완전 다른 겁니다. 돈을 다 주고 나면 채권자가 원래 선순위고 주주는 후순위예요. 만약에 나중에 채권자가 다 받아가고 주주는 받을 게 없으면 주주는 종이 쪼가리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여기 조항 또 하나 더 있죠. 지배권 변동에 대한 상한. 장영국 씨가 바뀐다면 또 이것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인수합병 및 투자에 활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내용 보면 더 가관입니다. 자, 하지만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위믹스 공시대는 미비하다. 이거 팔았는 거, 그런 거 유통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얼마 어디에 썼는지 공시한 절차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년 넘도록 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위믹스 가계부를 만든다 했지만 하지 않은 거. 단기적으로 위믹스 대량 매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니까 대량 매도가 아니다. 아까는 매도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죠. 상장 초기부터 꾸준히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 매도를 해서 인수합병 등의 자금을 마련해왔다.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이걸 보고 제가 무자본 M&A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M&A.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몇천억씩 위메이드를 매도를 하면 위믹스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나. 그래서 상장 초기에 13,000 얼마까지 갔던 게 곧바로 5,000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는 거죠. 그죠? 요 부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그죠? 상장,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위믹스 생태계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서 근데 자기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3대 거대 거래소가 파산을 해버리죠.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뭔가 있겠죠. 글로벌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영국 대표 개인은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가? 위믹스 일부를 게임을 통해서 받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강조받은 부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이나 모든 금융상품은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제로섬입니다. 이거는 100%예요. 안볼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거고. 어쨌든 오늘 그 간담회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보유한 위믹스도 팔지 않을 거고, 보유한 회사의 지분도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분을 봤더니 뭐 위메이드 전체 지분이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많은 다른 짓을 했겠죠.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비덴트 사내이사로 합류한 이유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거. 13일 위메이드 측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비덴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다. 그죠? 비덴트 어딘지 아시죠? 제 세력지도에서 나와 있는 그 원흉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비덴트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전환사채를 인수한 내용. 2대 주주로 경영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비덴트가 빗썸을 가지고 있으니까 빗썸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장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이사회에서 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내이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더 높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이게 터지기 전까지. 박미연은 남친 강종현 빗썸 경영 관여 안에 PD수첩 내용 보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거 하나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 모든 세력들이 작살이 난 겁니다.
아다리가 틀어졌어요. 자, 빗썸 회장이라고 스스로가 자칭을 하고 명함까지 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횡령 의혹 빗썸 관계사에서 강지연, 강종현의 동생 그리고 장영국 등기의사가 사임을 했다. 뭔가 일이 터지니까 사임을 하는 거죠. 그죠? 2대주주이자 사업적인 파트너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W랑 BW랑 CB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여기 사내이사로 등기이사로 들어갔는데 찔리는 게 없다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도 빗썸 코리아 사내이사에서 사표를 냈다라고 해요. 사퇴를 냈다고 하죠. 단독 빗썸 상층부에 주가 조작 사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년 4월부터 20년 3월까지 이렇게 있었던 뭐 빗썸 코리아 감사를 맡았던 정아목 씨인데 이 사람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답니다. 자, 어디랑 엮여있다? 쌍방울, 그 다음에 신안이라는 곳 주가 조작에 각각 가담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빗썸 지배구조 아래에 보면은 비트 갤러리아 1호 투자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이 사람이 많이 관여를 했다. 아까 그 강종현이 가지고 있었던 요 세력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강종현이 자기가 다니던 클럽 아레나의 MD 요런 애들도 여기에 투자조합에 집어넣었는데 이 정씨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한 명이 딱 나와요. 이 시기에 정다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데 딱 40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로 40살인 거지 과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어쨌든 뭐 연관관계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 비트갤러리아 1호 조합을 보면 명부가 정씨 친동생이 유일한 등기 임원인 대박컴퍼니가 137자. 이 기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정씨가 아니라 강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박컴퍼니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PD수첩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 휴대폰 파는 그 회사 이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씨의 어머니가 유일한 등기 임원인 CST 컴퍼니가 이렇게 있고 정씨의 가까운 친구로 알려진 프로선수 안하무기씨, 요거 아시죠? 안하무기씨 지금 성유리 남편 그 강종현한테 마이바흐를 빌려줬다는 사람, 마이바흐를 빌려줬대. 마이바흐를, 벤츠 마이바흐를 갖다가 쉽게 빌려줄 수가 있나요? 자기 소유의 차인데.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정씨보다 강씨일 가능성이 높겠죠. 나머지는 뭐 빗썸홀딩스 주요 주주사인 코드상장사 비덴트 김재욱 이사가 보유해왔다. 김재욱 이사는 다음 영상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어쨌든 내년 실세를 앞두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따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뒤쪽에 보실게요. 빗썸은 최근 이정훈 빗썸홀딩스 코리아 의장과 비덴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김 대표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이원컴포텍 요렇게 나온다. 이원컴포텍 올해 6월달쯤에 제가 그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문자 있잖아요. 요거 문자. 문자 엄청 오는 종목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해드린 게 요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세원 ENC가 있었죠. 거기에 있는 종목들, 뭐 케일럼 이런 것들 다 파보면은 분명히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원 ENC 요거는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위에 있는 애가 여기 얘들을 갖다 지배하는 애들이 디지털 킹덤 홀딩스잖아요. 그죠? 킹덤 홀딩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위메이드 2021년 12월 9일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생거래소에 지분 대신에 토큰 투자한 이유. 빗썸에서 코인 상패 대비 관측을 했다. 이미 얘들은 위믹스가 국내에 상장이 돼가지고 상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빗썸에서만, 나머지는 막 고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런 클레임 스왑 투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을 겁니다. 그걸 갖다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클레임 스왑이라는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단행을 했다.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투자금을 받는 거는 현금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메이저 가싱 자산으로 받는다.
가상자산 ICO와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메이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가지고 클레임스왑이란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한다는 내용이죠. 어떤 거? 가상화폐를 통해서. 근데 왜 항상 이쪽에서 싱가포르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유명한 곳이 이거 테라 그거잖아. 테라 곤도형이 있는 곳. 곤도형이 페이퍼 컴퍼니가 싱가포르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게 싱가포르에 서로 있는 게 나중엔 또 연관관계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는 투자 금액과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뭐 추적 결과를 보면은 전체 유통량이 40%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클레임 스왑은 일종의 가상 자산 거래소다. 빗썸이 상패가 되면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뒤 뒤에 플랜 B까지 다 짜놨던 거야. 치밀하죠. 치밀하게 하면서 어떻게든 위믹스를 통한 그리고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를 통한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권도영이 지금 은닉 자산이 거의 7천억 가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근거가 없는 거면은 그 법무부에서 여권을 갖다가 말소시키질 않아요. 그러면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여기에 얘들이 발행을 했던 거, 그 루나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차이라는 결제 시스템. 이거에 의해서 팀원 창업자 신용성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위믹스 발행 주체라고 볼수 있는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2대 주주다. 뭐 요건 다 아실 거고. 자, 금융당국이 빗썸과 위믹스 사이의 지배구조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빗썸에서 상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빗썸은 상패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닥사 그 협의로 유통량에 대해서 얘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패를 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엮여있던 지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빗썸 자체가 구린데, 거기에 위메이드가 함께 한 거죠. 그죠? 상충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메이드 항상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13년부터 지금 장현국, 이 사람이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에 있었으면은, 게임을 개발해야죠. 10년 가까운 날 동안. 근데 게임은 개발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로지 미르 시리즈만 있고, 그 게임에 연관된 프로토콜에 관한 거. 그런 것들만 했던 거죠. 차라리 리니지나 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딴 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게임 회사가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재무제표를 보면 코인 발행했을 시점, 그때 자산이 잡힌 거 외에는 또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이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좀더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한국 거래소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좀 제재를 하게 된다면 거래 정지가 당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신라젠이나 코롱티슈젠 이런 걸 경우로 볼 것, 보더라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처분 소송이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엮여있는 이런 세력 지도들이 엮여있는 그게 있는데. 자, 위메이드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메이드가 이렇게 비덴트와 엮여 있었고, 이 비덴트들은 모든 여기에 있는 100개가 넘는 회사들과 다 엮여 있다. 그리고 요 초록뱀 라인이 이 빗썸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주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주가를 갖다가 위아래로 흔드는 자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아까 빗썸에서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이 여기 쌍방울에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든 세력들이 엮여 있는 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례들이 구리기 때문에
위메이드처럼 중견 게임 건설사라고 하더 그 중견 게임 회사라고 하더라도 뒤가 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뭔가 나오겠죠. 얘들이 이런 2차 전지나 모든 걸다할수 있었지만 이 강정현 때문에 끝난 겁니다. 위메이드도 같이 끝나고 있고 여기에 엮여 있는 모든 회사들은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견인 서포터즈를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민정님, 바람소리님, 조용태님, 배상욱님, 몰디브님, YJJ님, 양태양님, 김윤철님, 이진영님, DGK님, 준2660VIP님, 명용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 위메이드를 갖다 처음 맛이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요 1월 13일부터예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요때 요거 보고 탈출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급등했을 때 사셨다가 더갈줄 알고 버티신 분들도 계신데, 요때도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위믹스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셔서, 실제로 탈출 잘하신 분들 계십니다. 요 구간대에서. 다행이죠, 정말. 요 구간대에서 더 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제 영상 보고 탈출하셨으면, 지금은 이 상황은 피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다행히 하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깨지는 못했지만 오늘 물량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없이 엄청나게 쌓아두면서 하한가로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하한가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슈팅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요 박스권, 여기 있는 요 박스권으로 다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황이 좀더 심하니까 하한가 몇번더 맞으면 이거를 더 뚫을 수도 있겠죠. 가장 답답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팔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정말 답답하죠.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들은 여기서 단타 한번 뛰기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 뿐이고, 반등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강심장이고, 극소수죠. 그리고 쩐주들은 절대 이렇게 죽은 거든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이고 뭐고 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관련 주식들도 다 똑같을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연달아서 두번 나왔잖아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의욕이 생겨서 빠그러져 버리면 바로 바닥으로 빠진다. 이런 종목이 최근에 연달아 나왔죠. 이 위메이드도 있고. EV 첨단소재 이것도 있고. 대파락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말 자신이 주식 초보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본업 때문에 신경 쓰여서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펀드 매니징 비용 정도만 납부를 하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만족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쨌거나, 그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회 상장해가지고 사명만 바꾼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차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빠지는 거는 진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요. 1,000원 밑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뭐 가지신 분들이 나는 손실이 너무 커서 팔지 못해 이러면 그만큼 하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 높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서 뭔가 제재를 해버린다면, 이건 또 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위메이드 가지신 분들은 제 영상을 갖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아래 그 설명 링크에다가 과거에 있었던 영상 링크들 다시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마음을 좀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너무 힘드시겠지만, 한발더 걸어 나가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를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한발더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아까 김재욱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